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아침 먹는 홍아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아, 어저께 진짜 쪄죽는 줄 알았어요. 쪄죽는 줄 알았어. 아, 어저께 따라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진짜? 아,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아, 자, 어쨌든 새로운 아침 밝았으니까 홍아는 아침 먹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요, 내한 식단 특집 제2탄.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번 주는요, 제가 다이어트를 진행했을 때 실제로 제가 차려 먹었던 식단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먹을 메뉴는요, 바로 토달복, 그리고 샐러드. 하나는 아일랜드 드레싱, 하나는 참깨 드레싱.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먼저 샐러드를 먼저 먹어볼까요? 샐러드. 자, 이번에는 참깨 드레싱. 참깨 드레싱도 뭐. 아마 제가 샐러드 먹는 거 보면서 욕하시거나 아니면 이해 안 되거나 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들 다이어트 할때 살찐다고 샐러드 먹을 때 일단 샐러드 양을 저처럼 이렇게 많이 먹진 않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드레싱을 이렇게 막 엄청나게 뿌려서 먹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 했을 때 저도 이제 다이어트 하면 일단은 줄여 먹고 안 먹고 이런 거 제일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 먹어야 되는 음식, 먹으면 좋은 음식 이런 거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풀떼기잖아요? 풀떼기가 아니라 샐러드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저도 이제 드레싱 이런 걸안 뿌려 먹고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좋다 이러길래, 아니면 약하게 하더라도. 그래서 먹어봤는데 일단 드레싱을 조금만 뿌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해요. 오히려. 뭔가 밍밍한 것도 아닌 것이 소스 맛이 제대로 막 느껴지는 것도 아닌 것이 뭔가 애매해요. 그렇다고 생으로 먹자니 그것도 고역이고. 뭐 한두 번은 먹겠지만, 아, 지속적으로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싸리, 그래, 그냥 억지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을 바에는 맛있게 먹자 싶어 갖고 이 소스를 뿌려 먹어요. 그래서 그런,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풀떼기를 전혀 안 먹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드레싱을 좀 뿌려 먹는다 해도 그래도 풀, 안 먹던 풀을 먹는 거니까 뭐든 좋지 않았겠어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토달복을 먹어볼 거예요. 토달복. 제가 한창 다이어트 할때 저랑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딱두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는, 아, 네가 확실히 다이어트 하는 게 맞구나. 못 먹네. 두 번째, 너 다이어트 하는 거 맞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딱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저랑 고기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평소에 제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를 진짜 자주 밥을 같이 먹고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했던 사람들은 첫 번째 유형. 많이 못 먹네. 제가 심지어 지금 이 정도 양을 먹어도. 근데 두 번째, 저랑 그렇게 고기를 많이 구워 먹으러 다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봤는데 다이어트 한다 그러니까 보니까 다이어트 하는 애 치고는 너무 많이 먹는데라고 생각하는 거.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영상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쌓아놓고 먹는데 저게 다이어트가 돼? 하지만 저도 그냥 빠진 거 아니에요. 진짜 많이 노력했어요. 그 좋아하는 탄산도 아예 딱 끊어버리고요. 진짜 먹고 나서 진짜 저는 무조건 자거나 눕거나 했거든요. 와, 근데 소화시키는데 4시간이 걸린다는 걸 공부하고 나서는 막 먹고 나면 저는 습관이니까는 바로 막 졸리고 막 눕고 싶고 한데 그거 안 눕겠다고 그때부터 제가 차라리 먹고 나서 바로바로 설거지 하는 거예요. 설거지, 청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집뭐 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거 제가 다 해요. 빨래 이런 거. 진짜 이게 생활 버닝이라 그러나요? 생활 버닝? 그런 용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
생활 버닝 그런 것들을 제가 그냥 운동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를 했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인데, 제가 이제 살을 빼게 된 이야기들을 여쭤보셔서 제가 답을 해드린 과정에서 이러더라고요. 아, 근데 남자들은 원래 좀 쉽게 빠지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약간 욱 했거든요. 마치 옛날에 이제 배우 김하중 씨가 되게 인기 배우가 되게 됐던 데뷔작 있잖아요. 미녀는 괴로워. 마리아,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 보면 김하중 씨 배역이 엄청 뚱뚱했다가 엄청나게 예뻐지잖아요. 물론 성형수술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의학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분이 러닝머신을 엄청 뛰고 운동 열심히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경주가 되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홍아는 오늘도 아주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깨끗. 너무 맛있었어요. 자, 토달복. 진짜 오랜만에 먹었는데요. 전 제가 다이어트 했을 때는 자주 해 먹었었는데, 살딱 빠지고 나서는 굳이 일부러 해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몇년 만에 먹어본 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이 다이어트라는 것이 진짜 어떤 하나, 둘, 딱 이렇게 정해진 정답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하면 살 빠진다. 저것만 하면 살 빠진다.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힘들고 어려운 게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수많은 해답들이 있잖아요. 그 해답은 뭐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 중에 다이어트에 도전했고, 그 도전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이뤄낸 사람들의 경험. 그것이 저희들한테는 해답이자 팁이잖아요. 근데 그 해답이나 팁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한테 맞게 인코딩을 하셔서 적용을 하시기 바랄게요. 제가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이어트에 있어서만큼은 홍찬호, 박찬호 아니라 홍찬호가 되는 것 같아요. 투머치 토커. 그래서 오늘도 편집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살리고 어떤 내용들을 줄일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진짜 말 엄청 많이 했거든요. 벌써 목이 약간 좀 쉬는 것 같지 않나요? 진짜 오늘도 말을 진짜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를 좀 분배를 해서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봐서 오늘 했던 얘기들 중에 편집해서 잘라내는 내용들을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아마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다루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든든하셨다면, 그리고 다이어트를 꼭 해봐야 되겠다, 저거를 꼭 해먹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내일 아침 내야식당 특집 제 3탄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안녕.